자, 오신돌 모두 반갑습니다.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고전 무협 게임 동방불패라고 하는 1993년작 90년대 초반 나왔던 무협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관이라고 소프트월드라고 하는 그 의천도림기 외전을 만든 그 회사의 다른 게임 작품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좀 그 김용원작 게임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관의 동방불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 아,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고 부금도 없고. 그리고 이 게임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인터페이스가 개구리입니다. 진짜 쌉구리입니다. 잠깐 저도 봐야 하는데 잠시만요. 일단 말 걸거나 뭐 여는 키가 F1이고요. 인벤토리가 F2. 그리고 버리기가 한참 멀어요. 또 F8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옵션 키가 F10이에요. 혹시 여기서 뭐야? 시간 연장은 뭐야 이거? 노래방인가? 이게 뭐하는 키예요? 뭐야, 배경음악이 있었어? 아니, 없는 게임인 줄 알았네? 아, 텍스트 속도. 아, 그런가 보구나. 텍스트 속도. 배경음악이 있었네? 배경음효, 불러오기, 저장하기. 일단 저장 한번 해보자. Y키를 눌러서 확정. 오케이. 진도 저장하는 중. 그리고 이동키 같은 경우, 뭐야? 아, 암호표. 아, 추억이네. 8페이지. 잠깐만요. 첫 번째가 예. 두 번째가 예. 세 번째가 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불법 복제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품을 안 사고 돈 안 내고 그냥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CD를 사면 암호표를 동봉하는 그런 게임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키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대각선이에요. 그냥 상하 좌우도 아니고 숫자 키패드 쪽 대각선. 대각선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걸로 이동하면서 F1 누르고 막 그래가면서 공격은 또 스페이스예요. 그래가지고 키들이 지금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그 다음에 키패드 쪽에 있는 딜리트 키가 점프인데 점프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상해요 지금. 이번 유정풍의 퇴임식 때 초청장을 보내었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 갔다 오너라. 예, 소자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영어충이겠죠 아마? 충아 조심하거라. 예, 사모님. 사형, 방에 있는 물건들을 잊지 말고 가져가요. 그래, 알았다. 라고 하는데 저 상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 방이라고 봐야 되나? 여기 가서 F1, 웅담환, 화산검법, 그리고 대보환. 이거는 뭐 잘 수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음? 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F1 누르면은 아무것도 없다 뜨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일단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따로 없습니다. 화산검법을 끼는 게 좋겠죠? 기본 모습을 화산검법으로 바꿈. 그럼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똑같은 것 같은데 바뀌었대요. 자, 아무튼 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서 나가면 되겠죠? 떠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런데 숨은 상자라든가 그런 거 없을라나? 이런 게임은 용량의 한계도 있고 게임 시스템도 좀 없고 그래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막 군데군데 막 숨겨놓고 그러던데. 헤이, 누군가가 온다! 큰일 났다! 빨리 가자! 뭐지? 뭘까요? 금창약. 아, 역시 무협은 금창약이지. 뭐야, 여긴 또 ESC 누르니까 체력 200, 내공 200, 기본무술, 화상검법 요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니까 또 부금이 없어졌는데 꺼진 건 아니죠. 혹시라도 옛날 게임이라서 꺼졌을까봐 한번 확인해봤는데 꺼진 건 아니었고요. 네, 스탯이 있었네요. 아, 이동 개불편한데 이게 익숙해지긴 할까? 뭐야, 시체가 있다. 임진남 무사님이시죠? 소자는 화산파의 영혼축입니다. 무사님, 당신의 상처가. 난 이미 틀렸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번거롭지 않을지. 라고 하는데 지금 다 죽은 시체 같은데. 무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 자식인 임평지에게 복주성야의 향양읍에 낡은 건물에 관한 일을 알려주시오. 효과음이 있네요. 예, 무사님 하면서. 예. 임평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 같아요. 근데 방향키 너무 어렵고. 싸우는 건가?
오른쪽 위에 저게 잠깐만 저 채팅 치워야겠네요. 오른쪽 위에 아, 안 가려지는구나. 오른쪽 위에 HP가 상대 HP가 보이고요. 조사할 수 있나 이런 거? 아, 잡으니까 아이템이 시체에서 나오네. 실시간 게임이네. 대단완. 뭐 소환단 막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채워주는 그런 약품이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 사람 시체에서도 꺼낼 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대완단. 좋아요. 아, 실시간 액션 RPG 갓겜. 어울. 갓겜. 아, 이겼어. 아, 박진감 넘친다. 금창량. 아, 저기 또 있다. 자, 실감나는 전투. 아, 굉장히 스릴있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아, 좋아요. 금창약 3개. 그리고 길은 어디지? 약간 미로 스타일로 계속 가는 건가, 그냥? 상자 2개. 대보안, 금창약, 오케이. 카운테스 가니까 둘 다 까졌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 한국어 더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봐요? 한 대 맞았어. 줬단 걸 맞다니. 이 1990년대 초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음이 으악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 적들이 맞냐고요, 쟤네들? 오, 뭐야, 원딜. 오,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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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원딜, 조심. 여기서 기습하자. 근데 AI가 멍청해서 안 온다. 나와봐. 여기서 기습하자. 오, 원딜. 저거... 잠깐만, 짤짤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대각 공격 뭐야, 이상해. 아니, 잠깐만, 좀, 굉장히 이상해, 게임. 약품이 많으니까 하나 정도 써도 되겠죠? 하나, 생명도 상승. 아니, 이동도 개불편한데, 쟤 좀 판정이 이상한데? 아우씨, 미친. 아니, 미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한 대씩 때리자. 아니! 잠시만요. 그런가? 보스인가? 보스라서 이렇게 까다로운 건가? 아니, 잠깐만. 자, 다시.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됐다. 대보안, 아니, 뭔가 이상한데? 게임 되게 이상한데? 아, 또 저놈이야? 아, 원딜 아니다, 오케이. 원딜이 아닌 애들은 쉽죠. 아니. 자. 야모도 없나? 아, 제대로, 예. 아, 역시 긴장감이 넘칩니다. 근데, 금창약이 지금, 이거, 아이템 제한이 10개인가 본데? 표기가 10개 이상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팍팍 써야겠어요. 쟤네들한테 금창약 막 두세 개씩 나오는데. 길에 무림 고수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러네. 추여루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적들 맞아? 자, 금창약 5개. 10개죠. 이걸 손해. 쌉손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싸워가면서 물약 계속 써야 이득인가 본데. 아, 또 원딜이야. 타이밍 맞추면 저 녀석 거를 쳐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아, 게임 거지 같네. 사람 살려. 하나 쓰고. 아니, 치사하게. 아이, 칼만 좀 길었으면 이게 공격이 먹힐 텐데, 이게. 아, 빠져. 아, 어딜 치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게임 거지 같네. 자, 회복 한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나도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겼어. 아, 이겼어. 대보안, 오케이. 이겼어.
아, 역시 갓겜은 다르죠? 예. 너무 재밌네. 너무 신명나고 재밌다. 야, 좋은 상장했죠? 이런 데 있으면 천양단 석교. 오, 좋아요. 분명히 대단한 회복약이, 이벤트. 비키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다. 아가씨, 당신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오. 나를 따라 향산파를 떠납시다. 허튼 소리. 재미있군, 재미있어. 히히히. 헤이, 무엇하느냐? 넌 누구냐? 화산파의 영호충이다. 그녀를 괴롭히지 마라, 당신은. 난 항산파의 의림이오. 나 전백광의 쾌도는 이름이 나있다. 아, 전백광이었어. 전혀 몰랐네. 전백광이었어? 전혀 몰랐어. 알았으면 빨리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라고 하는데, 전백광은 그 김용 무협소설에서, 무림의 음적이라 해가지고, 본능대로 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무협 아니 그 무공이 좀 있어가지고 막 많은 여자를 겁탈하고 예, 남의 여자를 막 강간하고 막 그런 어쨌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아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 근데 여기선 전광백이라 나오는구나. 아, 그러네. 전광백 다른 사람인가 혹시? 그러네. 전광백이면 다른 사람일까요? 오타난 걸까요 이거? 오류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전광백이라는 그런 사람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전백광 오타일 거예요, 이거 아마. 사형, 이자의 무술은 대단합니다. 내 걱정 말고 빨리 가세요. 오우건파 뜻을 같이 하면서 삼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찌 혼자 갈수 있겠소? 당신 먼저 가시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빨리 가지 않으면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오. 사형, 그러면 먼저 가겠어요. 조심하세요. 영웅 흉내를 내는군. 칼을 받아라. 아, 무서워. 아, 씨. 쟤도 원딜하는 거 아니야? 빨라. 뭐야? 야, 두칸 공격 뭐야? 잠깐만. 아니, 나는 한 칸인데. 그냥 못 가나? 의림이도 그냥 가랬는데,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대화한다 없고, 이거 다음 맵으로 그냥. 다음 맵이 없어. 아니, 나는 거지 같은 칼로 한 칼만 쓰고 있는데. 혹시 점프가 되는 거 아니지? 안 되고? 아씨, 어떻게 하지? 어디 꼼수 자리 없나? 안 따라오네 근데? 저기 낑겼네? 근데 이러면 아까처럼 요렇게 서 있으면은 쟨두칸 공격이 돼가지고 나무 뒤에서 내가 맞는 거 아니요? 아 역시 아 이거 사기야. 아니 왜 나만 맞는데 왜 나만 좋아요. 자자 아이 진짜 짜증나네. 아, 개갓겜이네. 여기서 저 녀석의 공격을 한번 유도해서 공격을 한 타이밍에 내가 쓱 돌아가서 구석에 몰아가지고 패는 거죠. 뭐라 떴는데 방금? 뭐지? 한참 후. 뭐야? 아, 이거 지능 이벤트인가요? 아, 패배 이벤트인가 봐, 이거. 이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디에선가 은은한 곡조가 들려온다. 무슨 곡조인가? 가서 봐야지. 은은한 곡조 안 들려오는데? 지는 거였나봐. 아씨. 거지 같네. 일단 세이브 하고 갔다 다녀야겠네요. 언제 이렇게 죽을지 모르니까 세이브 좀 하고 댕겨야겠다. HP 10밖에 안 남았네. 이거 회복 좀 하고 댕겨야 될라나? 이벤트로 채워주겠죠? 그런가? 세이브해서 부금 생긴 건가, 혹시?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버그인지 모르겠네. 이벤트.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음악으로써 뜻을 같이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을지. 오늘 밤 우리 함께 멋지게 소호강으로 연주하여 인생사에 후회가 없도록 합시다. 할아버지, 상처가 모두 나으면 함께 악인들을 처단하러 가요. 결국은 찾았구나. 비림. 우리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누가 찾아왔네요. 원래 세 명이었는데 네 명이 됐어요. 모두 처단하려고 온 것이다. 잠깐 기다리시오. 넌 누구냐? 화산파의 영호충이오. 마침 잘 왔소. 이 자들은 마교의 무리인데 그들을 무찔러 주시오. 아, 마교 사람들이었구나. 약한 자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해치는 무리를 우리 화산파는 도울 수 없소. 흥, 원래 너도 그들과 한편이었구나. 영호충 사제, 당신은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으니 빨리 가시오. 흥, 도망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야? 설마 또 보스전? 아, 이 음악 소리는 갑자기 음악 소리가.
어, 막대 선생. 무슨 일로 왔지? 어, 갑자기 막대가 왔나 봐요? P사형, 좌맹주는 안녕하시오. 막대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의 사형은 잘 있소. 하지만 당신은 곧 안녕치 못할 것이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패거리인 유정풍이 마경우 악당들과 합당했소, 막대 선생. 뭐, 뭐라는 거야?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막! 죽으라! 그래요. 요건 한 번 더 봐야겠다. 잠깐만요. 요거는 빨리 넘어간 다음에 잠깐만. 막대가 찾아왔고요. 당신의 패거리인 유정풍이 마경우 악당들과 합당했소, 막대 선생.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막! 죽으라! 야, 화려한 연출. 멋있네요.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소? 사연께서 말씀만 하시면 곧 따르겠습니다. 나와 유사제는 음악을 무척 좋아하여 수년을 걸쳐 소우강으로 만들었는데 수천 년 동안 이처럼 뛰어난 곡은 없었다고 자신하고 있어. 만약 이 곡조가 없어진다면 우린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오. 소우강호 악보. 이것이 소우강호의 악보인데 우리들을 생각하며 이 악보를 세상에 알려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소우강호 악보가 세상에 알려져야만 나와 곡사제는 편히 눈을 감을 것이오. 안심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제, 이제 모두 해결되었으니 눈을 감읍시다. 예. 어휴, 참. 죽는 것도 희한하게 죽네. 이제 눈을 감읍시다. 예! 하고 이제 다 같이 사망했습니다. 아,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부사님 고맙습니다만 혼자 있고 싶어요. 좋소. 몸 조심하고 일이 있으면 화산으로 날 찾아오시오. 고마워요. 안녕. 어, 요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잠시 후. 암호. 자, 10페이지. 10페이지면은 이거. 왜 안 돼? 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요거. 오케이. 자, 요렇게 돼서 이제 다시 또 영호충이 길을 가게 됐는데, 애초에 그 유정풍 사숙의 그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 막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마교의 무리와 만나고, 소우강호 악보를 받았고. 3회, 네가 보기에 새로 데려온 제자가 어떤가? 너무 귀공자 같아요. 무술을 배우기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임평지, 화산파에 입문하였으니 반드시 규율에 따라야 하고, 만약 어길 때에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아, 이 사람이 임평지. 좀 둔해 보인다. 예, 소자, 사부님의 말을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다녀왔습니다. 충아, 이번에 하산하여 많은 규율을 어겼구나. 사부님, 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사과함으로 가서 반성하거라. 하지만 빨리 가거라. 예. 그 사과의 쪽에 가야 되나 보네. 사과의. 거기서 기현을 만나겠네 이제. 어? 자, 사실 아까 그 멋진 연출이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두 개는 써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를 상대했던 게 이 친구가 이런, 이렇게 그냥 무식한 원딜도 아니고 두칸도 아닌 이런 애라서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져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시간 연장이 암호 더 늦게 나오는 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느낌이 그... 글 있잖아요, 글. 그거 같은 느낌인데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한 요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보면 알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하긴 쉽겠다. 에, 이러면은 적이랑 싸울 때 좀 더 쉽게 싸울 수 있겠네. 이거 좀 어려운 전투 있을 때 그럴 때 조절해야겠네. 에, 게임 뭐 프레임 뭐 그런 건가 봐요. 에, 프레임 조절 막 그런. 저 보스전에서 저거 써야겠네. 천양단속교 두 개 좋아요. 조심. 이게 뭔 딜인지를 좀 봐야 돼요. 아니지. 아, 맞다. 야, 칼 긴 거 보소? 아,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저놈한테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이때 한번 방금 그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심하면 보기 힘드니까. 아씨, 나 위로 먼저 누른 다음에 칼질했는데. 으아. 오케이. 한번 빠지고. 흐아. 흐아. 아니. 흐아. 흐아. 빠지고. 흐아. 빠지고. 흐아. 아, 쉣. 빠지고 올라가서 왼쪽 흐앗.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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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지고 흐앗. 빠빠빠빠. 왜 자꾸 칼을 찌는 두 번씩 나가는 거야 자꾸 아까부터. 아 좋아요. 원딜 상대할 때 아주 알맞습니다 이 속도. 흐앗. 아니 왜 나 저 정도면 대충 맞추라고 좀. 이게 바로 서로 엇갈리는 그 만남을 표현한 겁니다, 방금. 으앗! 으앗! 아, 이겼어. 됐어. 하, 못해 먹겠다, 진짜. 자, 잡았어. 대보안 한 개, 좋아요. 아, 그쵸. 이게 고수들의 싸움을 표현한 겁니다. 예, 교수들끼리는 이게 서로 다 느리게 보이는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일반인의 눈에는 저게 이제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라서 뭔지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전투였습니다. 아, 또 원딜이야. 아, 짜증나네 진짜. 자, 잠깐 세이브 한번 하고 요번에 2번에다가 요번에 그냥 이 속도로 한번 해볼 건데 될까 모르겠네. 안 될 것 같은데. 아씨. 아 열받네 진짜. 아, 누가 게임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키패드 이동도 거지 같은데. 자. 하나만. 나는 원딜 없나? 오케이. 이런 식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한 칸 이동해서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칼질.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안 먹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튕기는가 싶더니도 가까이 있으면 못 튕겨. 아, 이겼다. 아, 좋아요. 대보안. 됐다, 됐다. 아, 그러겠죠. 예, 아마 이 상태에서 사과에 가서 무술 배우면은 그러면은 이런 보조리함이 없어지겠지. 설마. 설마 이렇게 계속 가겠어 이 게임이. 아, 원딜 아니지? 이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칼이 좀 길다? 칼이 길다기보단 공속이 빠르네. 그래서 공속할 틈을 이렇게 안 주면 됩니다. 어디 좀 잘 구석으로 몰아넣고 패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되나? 일단 얘 잡고 다른 약품을 하나 써야겠어. 금창약 말고 대보안 같은 거 그런 거 좀 써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안 죽어서 어떡하나 이거. 벌써 이렇게 안 죽는데 이거. 아니 뭐 보스전 같은 거는 되나? 이거 생명도 하긴 스탯이. 근데 이거 되게 조금 찬다. 금창약이 더 좋네. 대환단은 좋은 거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못 쓰나? 사용 안 되네. 누르니까 게임이 멈췄어. 뭐지? 이게 바로 소우강호 곡이 나오는 건가 지금? 그냥 돌아간 것 같은데?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악보를 쓰니까 노래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BGM 바뀐 것 같긴 한데. 당황스럽네. 앞으로 적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대보안 두 개. 참나. 아, 뭐 하나 있다. 아, 또 저놈이다. 근데 저기에 잠깐만, 이거는 저 친구를 저기에 구석에 몰아가지고 계속 팬다면은 그러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잘 한번 일단 여기서 한 대 치고 뭐야 칼쟁이네? 아 원딜인 줄 알았는데 칼이었네요. 예,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그만 이러면은 예,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합시다. 예. 칼쟁이였구나. 아 피 안 다는 거 봐. 뭐 아이템에 병력탄 막 그런 거 없나? 벽혈신침 막 그런 거 없나? 금창약 두 개 그래도 좀 회복하기 좋은 걸 줬네. 이런 원딜이 아닌 애들한 어? 보스인가? 원딜이 아닌 애들한테 약품 뺏고 그거 가지고 원딜한테 다 상대하는데 쓰고 그래야 걷는데? 젊은이 여기서 뭘 하나? 사부의 벌을 받아 면벽하는 중입니다. 네가 화산파의 제자라고? 예, 제 이름은 영호충입니다. 너는 누구의 제자냐? 저의 사부는 화산파의 우두머리인 군자검 악불군입니다. 오, 사부님의 무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저는 아직 별로입니다. 악불군의 무술도 그저 그렇다. 그럼 당신은 어떻소? 이보게,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이니 검법을 가르쳐주겠다. 배우는 정도는 스스로에 달려있다. 이 검법은 모두 아홉 가지로 되어 있어 독보구검이라 한다. 그 중에 네 가지는 이미 없어졌고 너에게 다섯 가지를 알려줄 테니 잘 보아라. 이 검법 오 양검법 요검법 이 게임 용량 다 이런 데 썼나 본데? 낙검법 이 실제 게임 퀄리티는 이 모양 이 꼴인 게 용량을 다 줬다 쓰고 저거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퀄리티를 낮춰가지고 거지같이 만들고 저것만 딱 넣은 그런 느낌인데? 대단하다! 이 검법은 어떻게 사용하죠? 사용하고자 할 때 키보드 왼편의 숫자 키를 누르면 되는데 1번이 이검법, 2번이 랑검법, 3번이 탄검법, 4번이 요검법이다. 키보드 왼편, 그러니까 오른편의 숫자 키패드가 아니고 다른 키를 또 배정을 해주네? 안 그래도 키 거지 같은데 1, 2, 3, 4를 또 경우에 맞게 쓰라는 거 아니야? 너는 현재 이 네 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 낙검식은 현재의 능력으로 배워낼 수 없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예, 선배님. 아이, 아 이거 또 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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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이 이거 마지막 임평지였지.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로드에서 한번 대사를 더 들어야 돼서. 오 이검법 오 랑검법 오 랑검법 이거 괜찮은데 근데? 오 이게 무슨 몸 안에 있던 거 다 흩뿌리는 것 같아. 예 내공을 사용하고 있고 일단 이게 원딜이죠. 어 요걸로 상대할 수 있겠다 이제. 그리고 3번이 오 돌진기 4번까지는 만화 없어서 못 보네. 어차피 로드 할 거니까 만화 채우는 거 혹시 뭐 있나? 웅담한 아 이게 내공이네. 오케이 4번 한번 써보고 로드 합시다. 어 이거 아주 안 돼. 하나 더. 오 이건 범위기네. 네. 범위 기술. 아 MP의 부분 템으로만 가능해요? 뭐 자기 막 그런 거 없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자 로드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도록 하죠, 이제. 이런 거 혹시 한 번 더 뒤져지는 버그 막 그런 거 없나? 예전엔 그런 거 있었는데. 자, 요 필드에 있던 애들은 다 잡은 셈 치는 건가? 다시 뭐 리젠 된다거나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만화가 아이템으로만 채울 수 있으면은 애껴야겠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최후반부 막 그런거는 겁나 빡셀테니까
12페이지? 이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애껴야겠네. 최대한 애낄 수 있을 만큼 애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 그 범위형 번개 치는 거, 그게 무슨 권법이었더라. 어쨌든 그거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틀리면 아마 다시 인증하라고 하면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게임이 꺼지거나 그럴 것 같아요. 또 누가 계신다. 새로운 권법 배워왔으니까 아마 보스일 수도 있어요. 드자 한번 하고 가자. 아, 전백광이네. 애숭아, 또 만났구나. 이번에는 보기 좋게 처치해주겠다. 어, 그래? 뭐야, 이게 전투... 보스전에 들어가는 전투 대사가 이거라고? 얘한테 뭐 써볼까?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좀... 준비 시간이 길다. 어? 잡았나봐. 어, 이게 데미지도 되게 센가봐요. 이거 두 번 때렸더니 잡혔네. 영웅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영웅부사님, 이곳에 오는 도중 살기가 가득한 자가 화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다. 이거를 보내준다고? 무림의 음적을? 좋아요. 예. 데미지는 겁나 높네. 아니, 전백광한테 그 침대 기술 전수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걸 그냥 보내주네. 이소룡처럼 파티에도 넣고 기술도 좀 배우고 그래야지. 어? 또 누가 있다. 넌 누구냐? 대사형, 나쁜 일이 있어요. 임평진가요? 아까 그? 아닌가? 딴인가? 무슨 일이기에 그처럼 황급하느냐? 어떤 봉불평이라는 녀석이 자신이 화산파의 우두머리라면서 사부님과 결투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자, 어서 가보자. 그래, 빨리 가봐요. 사불 대신에 결투를 벌이면 그도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아니, 장문인이 더 셀 텐데. 사부, 무슨 일입니까? 봉불평이란 자가 산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 사부, 제가 가보겠습니다. 좋다, 조심하거라. 예, 내가 사부님을 대신해 싸우겠다. 네가? 아, 뭐야, 뜬금... 거지 같네. 이건법!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좀 튼튼하네. 자, 엠필 다 썼거든요. 이거를 벌써부터 써도 되는 걸까, 과연? 애껴야 되는 거 아닐까? 다른 권법은 뭐 전방향이라든가 뭐 범위라든가 뭐 그런 식이니까 1번이랑 그나마 3번, 그리고 3번은 왠지 넘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써도 될까 모르겠네. 요거,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인 상대할 땐 이게 더 낫겠다. 그리고 남은 HP는 MP 포션 안 쓰고 그냥 잡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지? 지금 100 남았는데 한번 템을 잘 아껴보겠습니다. 이게 왠지 템을 아껴야 되는 게임 같아서 느낌이. 평타로. 아, 얘도 두 칸이야. 아, 말도 안 돼. 아, 자, 그냥 포션 씁시다. 예, 그지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냥 포션 쓰겠습니다. 별별 똥겜을 다 해봤지만 참. 이겼다. 이런 실력으로 화산에 오다니, 스승에게 보고하러 가야겠다. 사부, 봉불평을 이겼습니다. 충아, 많이 진보했구나. 임사제, 당신 부친이 말하길 복주 향양이 낡은 집에 물건을 잘 보관하러 하셨소. 사부,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가 임평지. 아까 걔랑 다르네. 좋다, 충아, 네가 함께 가거라. 그리고 그의 무거운 약하니까 조심하거라. 예, 소자, 알겠습니다. 아, 요렇게 돼서 임평지를 본가로 데려가는 호위 이벤트. 사형, 이 순만 지나면 돼요. 빨리 가요. 조심해. 뭐야, 이거 진짜 호위인가? 막 멋대로 가네? 저 죽으면 게임 오버인가? 냅둬봐야지. 쟤 왜 안 싸워? 진짜 호위 맞나본데? 어, 나 근데 많이, 평타도 많이 세졌다. 평타 딜이 많이 올랐네요. 저런 잡졸들이 두 방에 가네. 이거 근데 화면에 잘리면 안 오나 혹시? 오, 딜 많이 세졌어. 잘 오는 거 같네. 아, 잠깐만, 같이 기다려 임마. 야, 잠깐만, 시체 파밍 좀 하고. 아, 여기 두 명인데 이거? 아, 겹쳐서 씹힌 거 같은데 하나? 아, 야, 기다려! 어디 갔어? 아, 전향 단속교 응담한.
얌마! 아니 지금 선배가 파밍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혼자 가? 아, 두 번 다 먹은 거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됐나? 어, 오, 뭐야, 장풍. 오, 잠깐만. 아, 이거 쓰기 싫은데. 이렇게 낭비하기 싫은데. 이참에 노래 좀 키죠. 이게 노래가 안 나오니까 심심하네. 노래 키고. 이 건법도 써야지. 요번엔 한번 4번 써볼까? 두 마리인데?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내공을 많이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막 써도 될지 모르겠어. 4번! 아! 야 캔슬됐어 미친.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요. 참을 수 없다. 여기서 아 야 겁나 길어. 아씨 두 번 나왔다. 아 이거 두 번 입력해버리면 어 임평시 사망, 영호충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자살. 아니 내가 왜 자살. 야 씨 다사다난하다 진짜. 이건법 좀 나가 좀. 아 됐어 얘만 어떻게 빨리 됐다 아 어 아, 잡았어 좀 천천히 가자 평지야. 평지야 선배 말 들어 제발. 잠깐만 천천히 좀 가자. 일단 금창약 좀 쓰고요. 그리고 어 웅담아는 좀 아깝긴 한데 이런 환들이 MP인가 혹시? 아 생명이네. 에이 일단 웅담아는 내공이 맞는데 언제 한번 세이브해가지고 뭐가 내공이고 뭐가 생명인지를 쭉 봐둬야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야겠어. 안되겠어. 임평지 저놈이 너무 멋대로 돌아다녀가지고 후아주. 어 이건 좀 좋아보이네.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아휴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개망했다. 여기서 임평지를 어떻게 살려. 이거 개망했어 이거. 아씨 평지야? 선배 싸우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아 열받네. 아 죽었어. 아 그새 죽었어. 아 짜증나 진짜.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자 빨리 가서 아까 그 세 마리를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됐다 발사 됐어. 어, 발사만 되는데 여기서 있다가 이건법 됐어. 어우 좋아요. 금창력도 팍팍 주니까 하나 쓰고 파밍하자. 먹고 아까 그놈 빨리 잡아야 돼. 평지가 오기 전에 빨리 어딨어. 원딜인가? 원딜 아닌 것 같아. 칼로. 아니 야 나 왜 무시해. 임평지만 노리네. 아 진짜 그런 느낌. 됐어요 다 처리했어. 저장. 자 다 처리했습니다. 더 있나? 다 잡은 것 같은데? 다 잡은 것 같거든요? 아 원딜 아니야. 이건 그냥 저 원딜이네. 이건법 오케이. 어 이거 관통도 되는구나. 얘네 임평지만 따라가게 돼있나보네 얘네들. 얌마 아 뭐야 미친. 아 제가 먼저 가서 우리 평지가 잘 올 수 있게끔 길을 싹 청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알았다. 여기서 원딜이 누군지 그런 거 싹 다 아니까 이제 괜찮아요. 이건법 오케이 두 마리 투킬. 좋아요. 아 광역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거 MP가 저 이건법이나 다른 것들의 두 배를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아까워서. 금창약 이것도 웅담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쓰고요. 하나 쓰고 아 뭐 아 짱나네 진짜. 아 인터페이스 거지 같아. 아니 이건 있잖아 이거. 아 뒤지는 위치도 좀 이상하네.
이제 됐겠지? 더 있나? 어디 평지 그 나무 같은 데로 밀어서 낑굴 수 없나?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후아주 하나 쓰겠습니다. 네. 이건법! 오케이. 이제 두 놈 더 있어. 오케이, 여기 좋다. 아, 자리 좋네. 좋아요. 금창약. 하나, 한 놈 더 있지 않나, 시체? 요쯤에 있을 텐데. 다 꺼냈나? 아, 평지 왔어. 빨리 먼저 갑시다. 혹여나 또? 잠몹이, 아, 있네. 자, 여기서 한번 또 세이브. 아, 짜증나는 게임이네. 이건법! 한 마리밖에 안 잡았네. 아니야, 무시하지 마. 됐어. 대보안? 아니, 이거 템파밍 시간도 좀 모자랄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챙겨야겠어요. 대보안? 어? 선배님 발이 보이네? 어? 나 죽는데 어? 진짜 저런 느낌. 어,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아, 원딜이다. 조졌다 이거. 아,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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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바로 후아주를 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먹어. 후아주 먹자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3번 때려박겠습니다. 데미지 너무 안 들어가. 어, 뭐야, 이건법은 제대로 들어가네?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케이, 잡았다. 얘 뭐지? 보스인가 진짜? 아, 또 있어. 아, 조졌어. 원딜이야.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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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어. 내가 막어. 몸으로 막어. 몸으로. 안돼, 평진 때리지마. 제발 때리지마. 걔, 걔 때리지마. 오케이, 내가 막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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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가. 거의 다 온 것 같아. 가. 아, 또 있어. 저 뭐야, 스피드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그로 끌면 돼. 괜찮아. 평지 안 때린다. 아, 아이씨. 아, 자, 제대로 합니다. 아, 미친 게임이네, 진짜. 쭉 가다가 유인을 잘 해가지고 나무 어딘가에 낀 거야 돼요. 아씨, 못 낀 거다. 어디 낑굴 데 없나? 여기 좋아 보인다, 여기. 어, 여기서 낀 거.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물약을 먹고, 이거 아주 안 되니까. 물약 먹은 다음에, 거리는 한 요 정도인가? 아까 보니까 좀 멀리 나가던데? 한 요 정도에서 이제, 4. 어? 막혀있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건가? 그렇다면 1번도 막혀있으면 막히겠네? 꼼수 막혀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 일단 한번 이렇게 된 김에 이것저것 써보겠습니다. 1번 이건법. 어, 안 되는데? 아유, 아, 미쳐버리겠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그러면은 이렇게 낑군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른 초식을 쓰는 게 그나마 답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화면 안 보이니까 또 바로 안 오네. 아씨, 안 오네. 야, 근데 이래도 이 거리여도 내가 맞네. 잡긴 잡았는데. 아, 자, 오케이, 일단 이렇게 잡고요. 예. 일단 이렇게 잡고, 아, 이거 2번이었지. 이렇게 해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미친 게임이네. 우리 평신은 어디까지 갔을라나? 여기서 잘 문대고 있네. 가서 말 걸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아마? 다화성의 사용, 들어가요! 아래 매복이 있을 것 같다. 사제, 여기서 기다리게. 그래요. 하, 매복. 들어가자마자 또 싸운다고? 와, 이 맵 뭐야? 맵 끔찍한데, 지금? 맵 개끔찍한데? 이거 맞나? 자, 여기서 아까 한번 거리를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4번. 어, 막히면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막히면 안 돼. 근데 이렇게까지 로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사실.
뭐야? 나 공중에 떠 있다.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아.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훈수 환영. 훈수 완전 환영. 3번 해볼게요 이번엔.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네, 4번 기술 벽 관통 안 돼요. 해보니까. 이게 좋은 건 맞는데, 한 번 더 써서 넘어가 버릴까 그냥 확 딴 데로. 떠 있는 채로 공격하면은 이 밑에 있는 애 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때리기 어려워가지고 문제네. 이게 머리를 하나 밟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아 나가서 다시 들어오자마자. 얘네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밟고 끝까지 갈 수 없나? 때려지는 자리가 있긴 있다. 이거 나쁘지 않다. 한 놈 밟고. 아, 예, 그렇죠. 이게 경공술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경공술이죠. 이게 잘 비비다 보면은 하나하나 딱 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떨어지지 않고 처리를 조금씩 해나가면 될 것 같아. 한 마리를 이용해서. 저장하고요. 안 떨어졌죠? 여기도 이놈 한 마리. 근데 저놈은 그 밑에 있는 함정이 안 당하네. 아 떨어졌다. 아 살려. 영웅충 살려. 됐어. 금창약 하나 먹고 함정 조심하고. 아. 이거 따기 전에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따기 전에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 따고. 와봐. 이건법. 이건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 연장으로 속도 늦춰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래가지고 컨트롤 안 돼. 한 3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빨리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건법 바로 장전해야 돼. 바로 한 번 더. 아 마나 없다. 후아주 한번 쓰겠습니다. 한 번 더. 됐어. 아 미친 게임. 대보안 금창약 좋아요. 자 이쪽에서 뭐 놓친 거 없죠? 뭐 딴방 아이템 막 그런 거 없지? 그리고 함정 밟으면 아까 보니까 한 방이던데. 맞나 이거? 옹담. 그리고 세이브. 이렇게 하나 갈 때마다 하나씩 세이브하고. 좀 답답해도 이렇게 안 가면은 이 게임 못 깰 것 같아요. 이거 함정 이거 왜 이렇게 심해? 이거는 4번 써서 넘어가는 건가? 아 이렇게 알 수 있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다. 어? 뭐야 밑엔 두 줄인가 본데? 좋아요. 여기는 두 줄인가 본데? 이건 진짜 넘어가야 되나? 위로? 위가 여기 한 개예요 지금. 잠깐만요. 밑에 그 안 보이는데 한 칸 띄어서 하나씩 있고 막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근데 이 게임에 잠깐만요. 이게 점프 키가 숫자 패드 쪽 딜리트 키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 어떻게 했어? 아 이게 잘못되어 있네 매뉴얼이. 인서트 키네. 인서트가 점프다. 오케이 찾았다. 점프. 얼마나 가는 거지? 점프. 오 꽤 머네. 아 근데 이거 키 되게 불편해요. 이건 또 인서트라서 방향키에서 손 떼야 되고. 거지 같아요. 인터페이스 완전 개똥이에요 지금. 오.
자, 여기 아래죠, 예. 아니! 요렇게 하고 여기서 두 칸 정도 요 정도 아, 한 칸 더 여기 같은데? 아, 지금 잘 보니까 살짝 보이네 여기 근데 여기서만 안 닿지 않나? 결국엔? 이거 아이.. 그 뭐야 스킬 써야 되나? 달리다 하면 혹시 좀 다를까? 이거는 기술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야 되면은 좀 오버 아닌가? 자 다시 한 번만 시도. 이게 기술을 써야 갈 수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한데? 마지막 발판을 진짜 아슬아슬할 때 딱 점프해가지고 마지막 발판을 딱 밟고 들어갔을 때 밟고 나가는 그런 건 것 같은데? 하... 참 갓게임이네. 자, 4번. 이러니까 딱 맞긴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스킬을 쓰라고? 아, 저쪽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밑에 안 보이는? 여기 한 줄 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스킬인가, 설마? 아, 나 MP 그렇게 남아 돌지 않는디? 달리기 점프는 한번 해봤는데 딱히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닿겠지? 닿는다. 이건 된다. 아, 이거는 부조리가 아니네. 다행이다. 여기도. 슬슬 이러면서 몸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점프로 될까요? 살짝 모자라 보이는데. 오오오. 되네. 점프력이 은근히 높은데 아까 그런 데는 왜 못 뛰는 거야? 아. 아씨. 아니! 여겼지. 아니 저따 숨겨놨다고?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밑줄에 쫙 깔려있네 이게 한 10줄 정도 깔려있네 지금 보니까. 아 말도 안 돼. 사기 게임이네. 그러네 심리 인간의 심리를 저 못 보고 빠지겠지? 싶을 때 네, 저기다 딱 죽이려고. 무슨 함정 게임인가 이거. 저 원딜 아닌 것 같죠? 이건 그냥 칼로 상대해도 아 원딜이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아 근데 한 놈 더 있다. 달려! 한 방이네. 오케이 좋아요. 자 또 시체 파밍하기 전에 아까운 거 있으면 쓰고 대보 하나 쓰고 그리고 대환단도 하나 쓰고 이런 다음에 파밍 이래야 덜 아깝겠지? 근데 이 밑에 가시 있어가지고 이 밑에 시체 하나 이거는 파밍 못할 것 같은데? 가시에서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한 줄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냥 가는 게 낫겠죠? 그냥 가자. 이 밑에도 줄이 쫙 있어요, 함정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미친 게임이라서 저기다 함정을 다 배치해놨습니다. 아, 발산됐다 그래도. 이 정도로 넓으면은 이건법 날릴 수 있겠는데? 이건법! 이건법! 됐어, 발사만 되면 돼. 나머지는 그냥 칼질로. 와... 이거 몇 장 팔렸을까, 이 게임? 이거 내가 볼 땐 게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팔았을까? 금창약 하나, 좋아요. 금창약 두 개... 벽사건법? 아니... 이 벽사건법을 위하여 싸움을 하다니! 아, 사제, 아니, 내 상자 세 개는? 아니, 제 템은요? 아씨, 로드해야겠네, 이거. 미친. 자, 이거 이벤트 빨리 넘기고 로드할게요. 아. 뭐야, 갑자기 막, 워프하네? 아니, 내 템! 저기서 뭐, 진귀한 아이템 또는, 무공 비급, 그런 게 나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그 화상검법도 그냥 땅에 떨어져 있던데
천양단 속교. 이 정도면은 챙겨야지. 후아주 4개. 이거는 꼭 챙겨야 되네. 대환단, 후아주. 그 내공 포션이 엄청 많았네. 그리고 이 시체들도 그 파밍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벽사네. 아, 괜찮, 괜찮. 이 정도는 뭐. 이 벽상업을 위하여 싸움을 하다니. 아, 사제에게 가봐야겠다. 사제, 너희 집안에 갑을 되찾았다. 아, 1시 방향이랑 11시 방향의 칼질 사거리가 더 길어요? 그래요? 미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날이 어두워졌으니 이만 쉬자. 그러죠. 두 사람 모두 잠이 들었음. 이것이 벽사 건보인가? 누구냐? 에이, 사람은? 돌아가야겠다. 뭐야? 아, 그러니까 추격을 했는데 놓쳤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런 거죠? 예, 아까 왜 워프를 막 하나 했어? 왜 사제가 안 보이지? 멀리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하, 그치. 어이가 없네, 연출이. 진짜 전투 애니메이션 연출에다가, 그러니까 이 인게임 연출 말고 컷신 애니메이션 연출에다가 돈 다 썼어. 돈이랑 용량이랑 다 썼어요, 그냥 게임에. 널찌막하네. 뭐지? 보스존인가?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진짜 너무 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멀어? 어딨죠? 얼마나 먼 소리를 들은 거야, 지금? 아까 그 맵이네, 근데? 이거 재활용이네? 같은 맵이잖아? 아, 동영상 때문에 근성으로 버텼다? 이건 이벤트인 것 같아요. 판역자들! 아버지가 잘 대해줬는데 왜 배반을 하느냐? 잔소리 그만하고 죽어라! 헤이, 남자들이 연약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감히 동방교주의 일을 상관하다니! 형제들 공격! 라고 하는데 동방불패랑 관련 있나보다. 아가씨 먼저 가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씨, 원딜이야. 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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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마리 잡았어. 그리고 대환단. 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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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칼지. 원딜이네? 잠깐만, 백백백백백. 이건법! 됐어. 아, 이겼어. 대보환. 요번에도 파밍하기 전에 대환단 하나 쓰고,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보자, 금창약 하나 쓰고. 아, 뭐하냐? 아, 왜 그래. 아씨. 아, 키패드 그지 같아가지고. 이동은 오른쪽 방향 키고, 거기다 대각선이고, 선택창은, 선택키는 F1이고 막 이러니까 아, 헷갈려 죽겠네요. 키패드 겁나 헷갈려 지금. 이걸 어떻게 유인을 잘해야 되나? 이건법! 쟤는 원딜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칼질로 해도 됐었겠네. 원제가 소강호였다가 동방불패가 떠가지고 제목을 바꿨대요? 그렇구만. 그 다른 스킬들이 써보니까 한번 써보기야 할게요. 생각이 난 김에 써보니까 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데미지가 조금 들어간다든가 막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래서 1번, 4번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으로선. 자, 말 나왔으니까 2번 요런 느낌. 이건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 지금? 너무 조금 들어간다. 이거는 못 쓰겠어요. 이건 법 쓸 마랑 없네. 대환단 하나 쓰고. 아, 그러네. 햄딘이네. 해머 돌리네. 저거 원딜이고. 와라. 이건 법! 이건 법! 저 두 놈이 원딜이지 지금? 자, 오랜만에 4번! 어우, 정확하게 꽂았네, 오랜만에. 좋아요. 이런 게 잘 박히기만 한다면 딜은 좋은데. 잘 박혀야 말이지. 저게 이제 그나마 쓰는 4번 공격. 얘
근딜이네? 아, 이 게임 시작하고 제일 통쾌한 장면. 그러네. 네, 저거랑 이건법. 그렇게 두 개. 마교의 무리들이 또다시 나타났다? 왜요? 이거 잡기도 힘들었는데. 금창약. 얼마나? 많어. 많어. 일단 이쪽으로 빠지자. 여기가 제일 편해. 그러니까 이 시체 파밍들 아직 덜 한 것 같은데? 이건법! 이건법! 으아, 으아! 이건법! 으아, 으아! 대환단? 이건법! 으아! 이건법! 이건법! 아씨. 세 마리나 모였네. 자, 대환단. 이건법 맞을걸요, 아마?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듯? 쟤네 둘은 다 일반 검사죠? 그러면 3번 오랜만에. 이럴 땐 3번. 아휴, 거지 같네. 역시, 데미지가 너무 구려. 저게 다다니트가 들어가도 데미지가 구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건법이랑 4번 그렇게 그나마 쓸모가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같아요. 아, 뒤에 이상한 애 왔어.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놈들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대환단 하나, 금창약 하나, 금창약 하나 더. 오케이, 조심. 백 한번 하고. 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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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즐거운 파밍 시간. 아, 힘들었다. 아, 더 있겠지,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은 파밍을 다, 뭐야, 한 마리 더 있다. 이건법! 이건법! 오케이. 한 번 더 쓰네. 좋아요. 새로운 애들 파밍하고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대보안. 아, 이게 막 겹쳐있고 막 이런 거 잘 안 찍혀요. 막 왼쪽에서 파밍되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오랜만에 웅다만. 웅다만 다 썼네. 금창약 하나, 금창약 세 개. 오케이. 힘들었으니까 세이브. 그래도 이렇게 좀 넓은 평지니까 좀 빠진 다음에 스킬을 쓴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가지고 그나마 뭐가 되는데, 이게 좀만 좁아지고 막 함정 생기고 그러면은 와, 미친 게임이 됩니다. 이건법! 이곳은 머무를 곳이 뭐. 아, 또 아이템 버리고 가려고? 왜 그래? 그래도 방금 세이브해서 다행이다. 이건 살릴 수 있겠다. 아, 자 이것도 로드해서 할게요. 일단 뭐 쫓겨나는 것 같은데, 예, 저건 좀 이따 봅시다. 요 상태에서 파밍 다시 하고 후아주. 아, 이런 거 무조건 챙겨야죠. 그렇게 이곳하고 왜 쫓겨, 뭔 일이었지? 소설대로의 내용이라면은 저 부분에서 뭐였더라? 와, 후아주 8개 주네? 요 지점은 저거를 먹어가면서 싸워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보다. 대환단이랑 후아주를 많이 주네. 그러니까 내공 채울 거를 이 상자들에서 엄청나게 주네. 이건법! 이건법! 으아! 됐어. 자, 그래서 화산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감히 돌아오다니! 사부처는 벌하지 않을 테니 빨리 물건을 내놓아라! 물건? 사부처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깨어났을 때 네가 보이지 않았고, 역시 건법 써도 보이지 않았다! 아, 그 벽상원법을 도둑 맞았으니까. 사부, 전 정말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직 거짓말하다니 좋다. 내게는 너같은 제자가 없으니 빨리 사라져라! 라고 하는데, 아니, 예전부터 계속 제자였던 영호충을 믿어야지. 이거 얼마 안된 임평지를 믿네. 웃기는 놈일세. 없어져라! 자, 아유, 여기도 상당히 짜증나는 맵으로 보이는데. 이건법! 아씨, 원딜이.
첫발 안 들어갔고 원딜이네. 아니 내 거 왜 안 맞는데. 좀 맞으라고. 아 개 거지 같네 진짜. 아으 개 똥겜 진짜. 아 나도 좀 몰아놓고 때리고 싶다. 아니 왜 내가 공속에서 밀리는 거야 왜. 주인공 맞아? 아 열받네. 아니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아, 짜증나. 아우 아우 저기 몰려있는 애들 생각해서 약품을. 아 애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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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끼지 말고요. 애끼지 말고 열받으니까 쓰고요 그냥. 아 짜증나. 스킬도 못쓰겠네. 자 올라와봐. 이..검법. 아 시원하다. 아아 아, 저기 뭐 또 온다. 잠깐만 타임 아이템 쓰는 타임. 엔딩 볼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때려칠 수도 있겠어요 상태를 보니까. 자 세이브하고 일단 쟤네들 한 번에 몰고 몰아서 시원하게 잡을 수 있게끔 세팅을 딱 해서. 더 몰 거 없나? 아 뭐해? 아 이건 로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이에요. 야 이건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았는데 한 마리도 안 들어갔네. 아 참. 그리고 이렇게 평타를 치려면은 데미지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러고 못 있어요 이거. 어? 야 이건 뽑으니까 아래에 있는 애가 맞네? 머리 밟은 상태에서 공격을 그 뭐야 스킬을 쓰니까 아래를 때릴 수 있구나. 요런 마나 포션 익힐 수 있긴 하겠다. 내공 포션이라겠죠? 네, 내공 의약품. 요러면 좀 템을 익힐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밟혔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해서 한 마리만 잡고 내려와서 그냥 스킬 쓸게요. 네, 답답해서 못 해먹겠으니까 한 마리만 요거 요 상태로 그냥 잡고 요 상태로 충전해서 내려가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검법 이게 제일 빗나갈 일도 없고 제일 확실하긴 해. 다른 거는 아까처럼 빗나가면 끝장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딜하는 애들한테 아 뭐야 또 벌써 다 썼어? 원딜하는 애들한테 막 달려들기 그런 거 써도 막 중간에 그냥 맞으면 끊기고 그래가지고 캔슬나고. 그래서 다른 스킬들이 워낙 거지 같아가지고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쓰지를. 아 맞네 상자 그것도 맞네. 천연단속교 저것도 평소에 막 엄청 퍼주는 것 같은데 한두 개 쓰죠 이거. 아마 생명 풀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가끔 좀 써줘야겠습니다. 아 후아주 7개였네. 조금 더 쓸걸. 살짝 모자른데. 아무튼 3번 그 달려들기 그거 같은 경우는 원딜하는 애한테 중간에 캐치 당하면은 중간에 딱 캔슬 먹고요. 그리고 2번 그건 그냥 그지 같고요. 퍼트리는 거. 그리고 4번은 넘어가면 안 맞고요. 그리고 1번 이건법 그게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네 대만 게임 맞아요 이거. 대만 그 지관이란 회사에서 만든 그런 게임. 자 이것도 맵 되게 넓은 느낌 나는데. 이건법 후아주 좀 팍팍 써야겠다 이거.
아니야, 있어. 대보안. 있잖아. 왜 없대? 점프만 해서? 아. 아니, 근데 캔슬 나기도 해요, 저도. 전 누가 죽은 걸까? 웬 신선 같은 사람들이. 아. 좀, 그, 아까 같은, 그, 애니메이션 연출, 그런 거나 좀 보고 싶다. 영호사형!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당신이 악불군의 수제자인가? 예, 소자 영호충, 사태님께 인사 올립니다. 영호충, 너는 좋다. 당신 사부는 왜 문화에서 내보냈는가? 그것은 거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태님, 누가 당신들을 공격했나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 아, 사태님, 당신의 상처가? 나는 이미 늦었다, 영호충. 당신이 이미 화산파가 아니니 나의 부탁을 하나 말씀하세요. 나를 대신해 항산파를 맡아주시오. 그것은 소인이 감히 어떻게? 난 이미 틀렸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좋아요. 소인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소. 이 건법선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오. 항산건법. 사태님! 사부! 너무 상심하지 말고 사태님을 항산으로 데려갑시다. 예, 사숙. 하지만 이 도적들은 이 밑에 이거 뭐야. 알겠습니다, 사숙. 좋아요. 자, 그래서 항산건법 이거 구릴 것 같은데? 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항산건법. 화산건법은? 요런 느낌이고요, 예. 미세하게 다릅니다. 근데, 비슷한데? 거기서 거긴데? 이거 또 까기 전에 후아주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쓰고 까죠? 예, 역시 왠지 그럴 것 같더라. 후아주 나올 것 같았어. 아, 저기 그지 같은 놈들이 또 있네. 왠지 뒷심 빠져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이쪽을 잘 유인해서. 얘네들은 원딜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 왜 두 번씩 때려, 자꾸? 아이씨. 이게 왜, 아, 인풋렉, 개심하네, 게임. 난 이렇게 때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때리니까 서로 낑기네. 미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경직을 넣어서 좀 잘 밀어가지고 때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맞았어요, 서로. 저게 의미가 없네. 공속이 느린가봐요. 내 공속이 겁나 느린가봐. 저런 식으로 낀 것을 때리는 거는 좀 어렵겠는데. 공속이 느리거나 그런 애들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금창약 두 개. 좀 손에 힘. 아, 이 게임 왜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 게임 분량 얼마나 남았는지 아시는 분? 거의 다 왔으면 좋겠다. 아, 즐겁다. 갓게임이다. 아, 역시 무협게임은 재밌어. 역시 직관이 게임을 잘 만들어. 무협게임 참 잘 만드는 회사예요. 시작한지요? 1시간 30분씩이나 했으면은 많이 한 거 아닐까요? 이런 게임인데? 뭐야. 어느새 잡혔잖아. 어디 보자. 여기가 길이겠죠? 여기서 또 왕창 나오겠지? 아, 싫다. 이 건법! 건법! 이 건법! 저 원딜 아닌 것 같아. 아, 맞네. 피해! 중반?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중반이라. 이건법. 이건법. 아이고, 아깝다. 후아주 하나, 둘, 대보안. 이런 애들한테도 그냥 스킬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애꼈었는데. 칼로도, 뭐야. 아, 뭐라 그랬지? 잘 왔다, 라고 하는데 뭐가 왔지? 이봐라, 향노인은 어디 있느냐? 누구? 모른 척 하지 마라, 공격! 뭐야. 설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이걸.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 아, 발동도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최대 위기다. 스킬 발동이 안 되는데, 여기선.
좁아가지고. 이럴 때 2번 스킬이긴 한데 데미지가 개구려가지고 아 발동도 안되고 데미지 썩었어요 이거. 4번이 이게 나무 같은데 막히면은 어? 아 시간 제한 이벤트였네.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런 똥겜에 이런 데 싸우라고 시킬 리가 없다 했다. 멈추어라 향노인, 목숨을 내놓아라. 헉 흥. 어? 그 시간인가? 예. 어딜 가고 싶으냐? 뭐라고? 그들의 결 받아라. 아씨 뭐라 그랬지? 잘 안 들렸는데 또. 무슨 일이죠? 영호충, 당신은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명영이에요. 1월 신교 교주의 딸이 아닌가? 그래요. 이분은 향자사이고 여기는 남봉왕이에요. 왜 마교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공격했지? 내란이 있었는데 동방불패와 배반하고 권력을 잡으려 임교주를 가두었소. 교주님은 어디에 잡혀있나요? 매화산장이 있는데 영호공자, 교주님을 구해주세요. 남봉왕, 이것은 우리들의 일이다. 영호공자는 무술이 뛰어나 교주님을 구할 수 있을거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호공자, 그럴 필요가. 조심하세요. 예, 그럼 이만. 아, 참. 잠시 후. 아, 이 시간. 15페이지 어디보자. 얘랑 얘네 둘이 비슷한데? 이건가? 어, 이거. 그리고 복면 이거. 그리고 이거. 오케이. 아, 뭐야. 이상한 데 왔다. 겁나 싫은 데 왔네. 좋아요. 금창약 하나, 후아주 하나. 거지 같은 데 왔네. 자,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검법, 이검법. 와, 이런 애들이 천양단 속고를 준다고? 자, 이것도 상자 까기 전에 후아주 쓰고, 그리고 금창약도 하나 쓰고요. 그 다음 깝니다.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대환단, 오케이, 좋은 거 주네. 이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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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검법. 좋아요. 오랜만에 대환단, 아니다. 대보 아니었나? 아, 아니네. 대환단 맞네. 오케이, 대환단 하나 쓰자. 10개 됐으니까. 이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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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검법. 발동 못했나? 못한 것 같다. 아, 짜증나네. 좋아요. 이검법. 오케이, 죽었겠죠? 아, 아, 열받는 게임이네 진짜. 자, 상자 역시 까기 전에 대환단 하나, 그 다음에 금창약 하나. 대환단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천연단 속교도 잘 나오고. 이게 멋있어요, 이게? 이게 막 답답하고 막 짜증이 끓어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뭐야,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 안에 뭐 상자라도 하나 놓든가. 어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함정이 왜 저렇게 있는 거야? 의미가 있나? 와봐. 어이, 저 함정 막 받는다. 지네 함정이다, 그건가? 이건, 아, 발동 안 되겠다, 이거. 역시. 아유, 답답해. 세이프 티슈즈? 이건법, 이건법. 오케이. 이거 시체 파밍하려면 또 이 안으로 들어와야겠네. 아, 답답해 죽겠네. 자, 여기서도 대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대환단 하나 쓰고, 파밍, 웅담한. 어, 이거 오랜만이네. 근데 10개 주네? 세트인가? 좋아요. 아, 템파밍 공간. 그러게요. 저기 안에서 죽었을 때 가지러 가라. 그런 느낌인가? 좋아요. 가자. 뭐야. 아, 점프 있었지. 참, 이 게임. 점프! 점프! 어, 쉣. 함정의 싸움이 불리해. 원딜은 아닌가 같네, 근데. 이러면 뭐, 잡을만 하지. 아니, 근데 적들도 함정 밟았을 때 죽게끔 해놔야
그래야 공정하지. 왜 나만? 오. 자, 아우, 함정이 되게 끔찍하게 생겼네. 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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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주 이제 슬슬 애끼고요. 대환단 하나 쓰고 이건법. 이건법. 오케이. 금창약 대보안. 어, 대보안 7개나 주네. 진짜 이거 약 이길 필요 없었겠다. 계속 뭘 주네요. 약을 그냥 아끼지 말고 아무리 약해 보이는 적이라도 최대한 내공을 써가면서 그냥 쓸 거 안 쓸 거 다 처박으면서 그냥 잡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막 써 이제부터. 앞으로 약품 막 쓰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면 난이도 조절을 의약품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좀 애꼈던 건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아, 조졌다 이거. 아, 이 개조졌다 이거. 아, 미친. 아, 좋아요.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건법. 이건법. 오케이. 이런 다음에 갔었어야 됐어. 대보안 하나, 대환단 하나, 거의 뭐 세트. 이건법.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이건법. 한 번 더, 바로 연타. 한 번 더. 오케이. 아, 살았다. 대환단 하나, 대보안, 대보안. 오케이. 여기서 또 세이브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어, 이게 뭔 개떡 같은 맵이지? 이건법. 일단 한번 피하고. 아이고, 어디 갔냐, 어디 가, 어디, 어디, 아니, 미친. 어쨌든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 뭐, 게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키베열은 이해가 안 돼요. 아, 무공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 참. 아, 무공이 어려워. 어, 뭐야. 이거 맞고 안 죽어? 아, 이거 큰일이네. 여기서 나가다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확실한데, 거의. 나가, 탈출. 긴급 탈출! 됐어. 위에다 이건법 한 방. 됐어. 아. 에, 무공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어, 일리 있네. 공담. 됐어. 아, 빵빵한 상태. 이제 더 이상 좀 뭐 없었으면 좋겠어요. 호이. 어, 여기 밑에 한 줄 더 있어. 조심. 조심, 조심. 이것도 스킬인데, 와, 근데 스킬로도 닿나 모르겠네. 안 닿게 해놓은 건 아니겠죠? 아마 스킬로 딱 닿는 거인 것 같아요. 4번으로. 4번. 뭐야? 안 썼어도 되나? 애송아, 너는 누구냐? 감히 여기서 소란을 피우느냐? 허튼 소리 말아라. 임교준 어디 있느냐? 임교준을 구하러 왔구나. 이놈 죽을 준비나 해라. 헐, 진짜 죽을 준비 해야겠는데 이거? 조졌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지? 간 다음에 돌아 나와야 되나? 빠르게? 일단 어, 여기서 이벤트를 띄우고 안 가도 되죠. 오케이. 어, 요러면 되겠다. 요런 다음에 잡고 갑시다. 잡고. 이건법. 이건법. 네, 반갑습니다. 이건법. 이건법. 됐어. 우와, 저거 뭐야. 오, 보스. 오오, 아, 가시 있었구나. 아, 안 보이는 가시 죽여버려 진짜. 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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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위에 올라와서 한 번 더 저장할까? 근데 위에도 좀 뭐랄까, 거지 같긴 해서. 이건법. 두 번 쓰고 빠지고. 이건법. 이건법 두 번 쓰고 빠지고.
아, 키패드 겁나 불편. 하나 더 쓰고. 주인공이 제일 약한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건법. 자, 이제부터 신중하게 갑니다. 아, 여기 세이브 한번 하자. 그래, 진짜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법. 조금 늦게 썼다. 이건법. 아, 피통 너무 많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보스니까 그 번개 스킬 한번 써볼까? 근데 그게 안 맞을 텐데 분명.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도. 안 맞은 거 맞죠? 어. 이러면은 보스 잡는데 MP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드. 지그재그 움직임과 딱 내 축에 들어왔을 때 3번이 딱 들어가야. 오,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요런 각이 나와야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이게 각 내기 힘들어. 제대로 들어가긴 했네 방금. 으악, 나도 엄청 맞았어. 와, 다다니테 하나만 더 들어왔으면 죽었겠다. 확실히 이게 딜이 높은 것 같긴 해요. 어, 이거 한 다음에 세이브 한 번씩 해가지고 버텨볼까? 근데 이렇게 덮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나 게임 때려 쓸지도 모르는데. 오, 아유, 아, 이게 문제죠.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대부하는 생명력이에요. 아, 씨. 어, 이래서 역시 꺾을 때 들어가야 돼. 4번. 오, 4번이 그냥 들어왔어요. 오, 딜 괜찮긴 하다. 어, 그냥 4번이 들어왔어요.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거겠죠? 모르겠어. 딜 좋은 거 같아요. 일단 한 대 맞았어. 이런 다음에 이제 세이브 해야겠다. 아, 이런 짓 언제까지 해야 돼? 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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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오, 개쎄, 개쎄, 개쎄. 들어왔어요. 4번 맞추기 게임인데, 이거? 자, 세이브 한번 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4번이 확실히 딱 겉보기도 그렇고 맞는다 치면은 제일 셀퍼판, 어, 그런 스킬이긴 했는데. 아, 역시 잠복이 하나 남아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보스방 가려면 이걸로 넘어가야 돼. 참,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MP를 좀 헌납을 해야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쉣. 어,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저 녀석은 저기서 시체가 돼가지고 저거는 파밍 못하겠네요. 아, 여기 잠복, 보스방 잠복 너무 많은데? 자, 한정 한번 밟았구요. 여기 상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망인 것 같아. 어, 여기 상자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냥 위에서 얘네들 유인하지 말고, 어, 그냥 위에서 얌전히 그냥 보스랑 1대1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끔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맞아라! 아, 말해라, 임교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피떡을 만들어놓고, 시체를 만들어놓고 말하면 어떡해. 흥! 황종공과 당청산이 동방교주를 맞이하러 갔으니 죽을 준비나 해라! 아, 힘들었다, 씨. 뭐야, 왜 또 이 안에서 시작해. 푸른 초원을 좀 보여달라고. 이거 저장이 될까, 근데? 약품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보스 또 나오면은 개망 아닌가? 대환단. 제발 잠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 극혐. 이건법. 이 안 나가. 이 안 나가. 이건법. 됐어. 어, 웅담 두 개 남았고요. 대환단이 다섯 개 나왔죠. 그리고 후아주 한 개 남았고. 아, 약품 이제 큰일이네. 아, 못 버틸 것 같은데. 버틸 수가 없는디. 어느새 생명력 물약도 좀 천연단속교 하나 써놔야겠습니다, 이거. 또 애기똥 되니까.
자, 위쪽에 잡몹들 좀 많아 보이고. 저장. 이거는 스킬 써야 되는 높이죠. 아니, 높이라기보단 길이죠. 너무 아깝네, 허공에 이거를 그냥 써야 되는 게. 상자 두 개. 일단 의약품 같은 거 위치부터 좀 파악을 해야겠네. 원딜이지? 어, 역시. 오, 대환단 10개네? 어, 아유, 아, 또 가시 숨겨놨어, 미친 게임. 또 시작이다, 또. 아, 여기 뭐가 또 남아있네, 공간이. 아, 여기도 볼 수 있으려나? 이 정도쯤 됐으면 이 게임 거의 최후반부...겠죠? 아닌가?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이벤트가 있어 보이는데 옆에 애들은 움직이네? 뭐지? 일단 나머지 쫄 잡고 가는 게 낫겠지? 네가 흑백자를 죽였느냐? 이름이 뭐냐? 영호충이다! 임교준 어디 있느냐? 날 죽이고 다시 물어봐라! 정말 고집스럽군! 흑백자? 여기 매장인가요? 아, 어디 가냐? 조졌다, 이거. 조졌다. 개 조졌다. 얘 또 이상한 짓 하네? 아, 왜 그래? 아... 키입력 꾹 누르거나 막 누르면은 막 세 번 연속으로 나가고 막 그래요. 예,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예, 흑백자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가 매장이네요. 예. 난 매장인 줄도 몰랐네. 매장이 왜 이렇게 생겼어? 죽어! 뒤져! 아, 왜 안 뒤져? 저 HP... 아니... 왜 안 죽어? 뒤져! 어휴, 그러지 마. 무슨 철장 효과음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세기만 세고. 자, 그래도 잡았어요. 예, 끝났어. 아, 이겼어. 내가 이겼어. 끝났어. 죽어. 끝. 말해라, 임교준 어디에 있느냐? 밀실에. 혹시 임교준님이십니까? 내가 이마행인데 넌 누구냐? 소인은 영호충인데 따님과 향자사의 부탁을 받고 교준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영영이가 이곳까지 들어온 걸 보니 무술이 대단하구나. 교주, 이곳에 있지 말고 어서 갑시다. 그렇지, 가자. 아버지! 영영아, 별일 없었느냐? 별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향자사도 별일 없었어요. 탈출을 축하드립니다. 이 무사 덕분이지. 매우 잘했어. 아주 좋았어. 영웅자, 정말 감사드려요. 아가씨 괜찮습니다. 영웅자, 근래 오악건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겠시죠? 무슨 일이죠? 오악건파가 합병을 협의하고 송산에서 무술대회를 열었는데 악불군이 맹주의 자리 차지했죠. 후에 좌냉선이 불복하고 그를 없애려 했지요. 좌냉선 어딨죠? 방금 저쪽 편을 지나던데 화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큰일이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영호충, 일을 마친 뒤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큰일을 부탁할 게 있네. 그러지요. 그럼 이만. 좌냉선 멈춰라. 악불군에게 버림받은 제자로군. 화산에 가려 하느냐? 무슨 상관이냐? 우선 날 이기고 가라. 영호충, 사부에게 속은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뭐라고? 악불군은 임평지의 벽사원보를 빼앗고 내게 죄를 씌웠는데 아직 그를 위하느냐? 헛소리,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벽사원법을 연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날 이겼겠느냐? 못 믿으면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럼 그는 어디 있는가? 숲속에서 그와 결투를 벌이기로 했는데 아마도 너는 못 만날 것이다. 왜 그렇지? 왜냐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유도인가? 딱 봐도 유도 같네. 일단 잠깐 여기서 좀 쉬면서 생각 좀 하자. 그나저나 저 벽사원보가 인기가 많네요. 저런 거는 배우면 안 되는데, 사람이. 벽사원보가 참 인기가 많네. 얘 또 뭐 비슷한 식으로 싸워야겠지? 아, 이거 또 넘어가네. 우와, 저 뭐야? 저 뭐야? 무슨 피닉스 쓰네? 어디 좋은 데 없나? 어, 뭐야, 잡몹 있잖아. 그것도 빠른 잡몹. 야, 이거 머리 가면 안 되겠네. 이 보스전은 굉장히 거지 같아 보이네. 아, 이거 최악인데? 어우, 야, 뭐야, 이게? 저거 그거 같은데? 체화신공. 아, 화염도. 화염도 체화신공 그런 느낌이네. 우와, 범위 왜 저래? 뭔데? 어떻게 가까이 가? 이건법 계속 써야 되나, 저거?
왜 저래? 천연단속교. 아니, 씨. 이건법을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써야 되나, 여기서? 이거 잡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와, 빛 너무 조금 난다. 근데 접근하는 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저건. 아니. 자, 그리고 근접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해보는 겸. 아, 근데 이거는 벽으로 밀어야 되긴 한다. 참, 생각해보니까. 불타 죽었네. 한번 짤짤이 안 할 거긴 한데, 꼼수나 짤짤이를 최대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재미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기나 하겠습니다. 아, 요런 느낌이네요. 이러면 개쉽네. 아, 그냥 이런 거 할까? 그냥 야비 쓸까? 야비는 최대 안 쓰려고 하긴 하거든요? 이러면 게임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냥 이 게임 자체를 봐도 게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대로 해도 게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어쨌든 이거는 템을 먹어야 되니까, 이건 다시 할 거고요. 로드 할 거고. 오, 뭐야, 악불군이랑 싸우는. 뭐야? 대사를 일단 로드 할 거라서 넘겼는데, 제 모함? 뭐 하는 거지? 뭐지? 뭐지? 어? 뭐야? 메뉴 눌리네? 뭐지? 내가 나무에 저 이게 보스전인가 보다. 악불군과 싸우는 보스전인데 나무에 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상해졌나 본데요? 난 컷신인 줄 알았어. 뭐 악불군이 수련하는 컷신인가 뭔가 했는데 저게 뭐지? 자, 아무튼 이제 상자 먹으러 갔다 올게요. 11시랬죠? 근데 11시면은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바퀴 삥 돌아야 될 거고 아까 그놈도 상대해야 될 거거든요? 이놈? 그래서 문제네. 생각보다 잘 죽는다. 아, 하긴 스피드 빠른 애들은 아까 보니까 피통이 너무 낮긴 했었어. 천양단속교. 이거 아마 보스전 이제 슬슬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 보스전 같은 거 거의 다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채워준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 차고 싹 다 종류별로 채우고. 근데 너무 중첩이라 개소낸데? 이거 후아주라든가 막 그런 거 좀 섞어주지. 옹담이나 후아주, 뭐 새로운 모공 막 그런 거 섞어주지. 쌉소낸데? 어쩌라는 거지? 웃긴 게임일세. 자, 악플은 어딨지? 앞에 있는 숲속에! 챗! 설마 또? 악플군, 왜 나를 속였느냐?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다. 영우충, 사제가 함께 만났으니 깨끗하게 끝내주겠다. 근데 이거 왠지 점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안 되네. 나는 나무다. 뭐야, 갑자기 나왔어. 미친. 깜짝이야. 난 나무였는데. 아, 나무에서 스킬 그냥 꽁으로 쓸라 그랬는데. 자, 범위 공격은 또 맞네. 일단 대화한단까지 쓰고, 자, 또 거지같은 보스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같은 전술 4번! 꽈가강. 와, 정확히 악불군만 저렇게 시계 맞았네. 근데 얘 왜 잔행선이랑 똑같은 기술 쓰냐? 어이가 없구만. 빨라. 근데 잔행선 거보다 더 빠르네요. 아, 이거 잡몹 있구나. 아, 쉣. 거지 같네. 아, 벽사라서? 아, 무슨 뭐 기원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뭔지 몰랐는데, 아, 맞네요. 벽사라서. 아, 사부님 너무 강하다. 근데 이런 보스가 또 있다는 거 아니요? 아, 이렇게 한번 시작해버린 이상 나머지 보스도 그냥 꼼수로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땡땡땡 아이 무슨 큰일이 있는지 임교주를 만나러 가야겠군 라고 하는데 뭐 스토리상 임교주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듣고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로드 하긴 싫고요. 이거를 다시 하긴 싫고. 영호웅자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영호충 동방불패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무슨 음모를? 동방불패가 부상인들과 결탁하여 병사들을 모으며 세력을 키우는데 아마 반역을 할 것 같다. 설마 황제가 되려고? 그렇다. 최근에 거의 준비가 끝났으니 곧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아 257대 때렸어요? 300대까지 안 갔네. 그렇다면 동방불패가 행동을 시작하면 곧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영호충 나와 함께 동방불패를 처단하겠는가? 소인은 의로운 일이면 사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현재 우리의 실력으로는 잠깐만 누군가가 동방불패가 현재 공격을 할 것 같으니 내일 새벽 우리가 먼저 동방불패를 공격한다. 어? 설마? 아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 편이 있나 이게? 있다면 그것도 공포인데?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마지막 전투는 제대로 할걸 그랬나?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동방불패 그 한마디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아 그 전에 아버지 아버지 동방불패 그 한마디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뭐라는 겁니까? 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디? 아버지 이마행 동방불패? 아 이마행도 있었어요? 아 동방불패2는 속편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내일 공격한다?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 진짜 전혀 못 알아듣겠던데 아 뭐라는 거야?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 진짜 끝인가? 뭐 엔딩 더 없나? 아 진짜로 끝이네. 아 미친 게임이네. 아 이게 뭐야. 자 마지막 그 엔딩 컷신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도 일단 아 이게 어느 부분이고 일단 저는 어? 뭐야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뭐야? 어 신기하다. 엔딩 다시 볼 수 있는 건가? 어? 뭐지? 왜 이렇게 관통돼? 어? 얘네가 상자 됐어. 뭐야 버그야? 한번 깨면은 이거 다시 못하나봐요 이 게임? 아니면 2분가? 뭐야? 이게 뭐야? 뭐야? 희한하네. 로드하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김용 무협소설을 재밌게 보고 자란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 대사를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아 이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가지고 됐네 로드 됐네 모르겠어가지고 한 번만 더 들어보려고요. 자 여기서였죠? 넘어가면서 준비하고 미리 키워놔야겠다. 여기
불패가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으니 내일 새벽 우리가 먼저 동방 불패를 공격한다. 그렇구만. 누구냐 이마행, 죽고 싶으냐? 누가 보냈느냐? 동방교주다. 동방불패 아버지, 동방불패와 선제공격을.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네요. 잘 들으시네요. 예. 잘 들으시네. 아, 어렵네요. 예. 듣기평가. 듣기평가. 한국어가 참 어렵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내용을 대충이나마 다시 들으니까 뭔 내용인지 알겠네요. 아까는 진짜 하나도 안 들렸는데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좀 들리긴 하네. 그래도 한국어 읽음.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1993년작 고전 무협 게임 동방불패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시작할 때 말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의천도륜기 외전과 같은 회사 작품입니다. 의천도륜기 외전, 뭐 김용군협정, 그 다음에 그 뭐였죠? 무림군협전 막 그런거 그걸 만든 회사와 같은 작품의 게임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 작품의 게임. 놀랍게도 어쨌든 동방불패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나마 낫다 생각하는게 신신조염녀처럼 뭔가 이상하면서 길기까지라도 안해서 이렇게 짧기라도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상한데 길기까지 해버리면은 고통인데 이건 짧기라도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자, 아무튼 동방불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짧았네. 저는 이거 한 4시간 5시간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너무 오래 하진 않았네.